어떤 사람들이라고 제 스스로 명명하기보다는 조금 어둡고 지쳐 있고 주류에서 밀려나 있고 방황하고 고뇌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모델들이 저에게 본인의 내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. 자신의 상처라던가 아니면 남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저에게 고해성사하듯이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. 운도 그날의 뭐 날씨, 그날 같이 먹었던 음식, 그날에 들었던 음악들, 그날 나눴던 이야기들, 그 모든 게 다 결국은 제 작업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인물의 그런 대생적인 것을 그려내는 인물화가 아니라 저는 그 사람의 삶을 그린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 삶과 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전에는 제 삶 자체가 어떤 주류에서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었고 어떻게 보면 선두에 서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가득했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미처 그 이면이나 그 밑에 있는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삶이었다면 이제 어느 순간 예술가로서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대중들이 사실은 보기를 꺼려하고 힘들어하고 조금 불편한 것들이지만 예술가로서의 삶이라는 게 그것을 직시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어찌하지 못하더라도 예술가가 그걸 연대하고 슬퍼할 줄 알아야 하는 게 그게 예술가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외면했던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보면서 그렇게 해진다면 제 그림이 굉장히 많은 이 사회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.